자, 오늘 먼저 민간 임대 특법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법은 이제 말미에 좀 길게 수업을 천천히 하겠습니다. 관리 실무와 중복한테 하겠습니다. 자, 민간 임대 특법 두 번이 나오죠. 보십니다. 그래서 제3편. 일단 기출도 이런 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기출은 넘어갑니다. 다음. 자, 이제 188페이지입니다. 민간 임대법 용어정의부터 총칙부터 나옵니다. 민간 임대법. 이것도 내용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지 마시고, 제가 한 개만 딱 보시면 두 문제는 다 분명히 맞힙니다. 일단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용어정의입니다. 일단 1번 딱 보시면요. 민간 임대주택이죠. 민간 임대 사업을 위해서 제공한다.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은요, 해당 요법은 또 아마 올해 아마 8월 달 말쯤 되면 또 약간 바뀌는 상황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민간 임대 사업자의 지원 축소의 의미 때문에 조금 바뀐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는 안 바뀌었습니다. 자, 민간 임대주택. 자,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이다랍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를 위해서 목적에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랍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 사업을 위해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질문 첫 번째 나왔습니다. 1번 질문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을 때 이것이 민간 임대주택의 어떤 혜택을 받게 된다. 이게 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또 주택만 임대할 수 있어. 주택이 아닌 것은 임대를 하지 못한다가 기본적인 원칙이죠. 주택 아니면 임대사업 등록을 못합니다. 못해요. 못한다. 하지만 또할수 있는 경우가 또몇 가지가 있습니다. 해서 보시면요. 일단은 보시면 온전한 집이 아니고 첫 번째 보시면 토지입니다. 토지. 남의 토지를 임차한다. 토지를 임차를 해서 임차한 요 토지 위에 주택만 건축해서 이렇게 임대를 할수 있다 해서 토지를 임차해서 건설한 요 주택 일대도 보시면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하게 해줍니다. 요것도 한번 보시고요. 또두 번째 보시면은요. 우리 단독에서 다 가구주택이 있습니다. 가구주택에서 주인 집이 있든 없든 묻지 않고 방실 공간을 임대하는 이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19가구까지 임대를 할수 있죠. 우리가 주인집을 포함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주인집 사는 주인 세대, 주인이 사는 세대, 주인 세대가 거주하는 장소, 이 장소 외에 그 나머지 전부를 다 임대한다 할 때도 이것도 임대 주택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주인 세대 하는 공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임대하면 이것도 임대로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또세 번째 보시면요. 자, 우리 업무시설에 관해서 준주택, 요 준주택 가운데였습니다. 가운데에서 오피스텔 일대 한해서만 민간 임대로 할수 있어요. 이 경우는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갖출 것이고 입식 부엌기능과 욕실과 화장실 이것을 갖추고 있는 형태이면 임대 사업자 등록해서 임대 사업하게 해준다라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에서죠. 준주택 다 포함된다 아니죠. 준주택 가운데서는 오피스텔만 일단의 조건을 갖춰줄 때만 임대 사업자 등록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번 질문이 X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또 3번 보시면요. 민간 임대 보시면 건설해서 임대한다. 아, 또 있지만요. 건설한다. 보시면 처음부터 임대를 위한 목적에서 건설을 할수 있고 그다음에 분양을 하려고 최초에 건설을 했는데 사용 검사 받는 날까지 미분양되어서 임대 사업자 등록하면 이것도 임대를 건설인대로 봅니다. 그다음에 또 이거 말고 민간 매입 임대. 매입니다. 이것은요, 매매등이라는 말은 참 많습니다. 매매등 하면 요새는요, 매매뿐 아니고 정여, 상속 다 포함됩니다. 매매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서 임대한다. 전부 다 매입인데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 말이 또 밑에 보시면 저희 3번 질문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시고요. 자, 또 4번 보시면요, 이렇게 구분도 하지만 또 별도로 이제 공공지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있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 민간임대 있다. 요 단기가 이게 없어진다라고 예정은 됐지만 아직은 존재한다. 일단은 둡니다. 요거 둘다 8년 이상 임대를 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겠죠. 요것은 공공적인 지원 이런 것이 있을 때 임대 8년인데, 요 공공지원 받으면 각종 임대 조건들이 이제 각종 어떤 법에서 제한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4번 질문. 보시면 공공지원 민간 임대가 아닌 것인데, 나도 8년 이상 임대 친다 할때 장기 일반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3번 맞습니다. 5번 보시면요. 우리가 쉐어하우스, 공유형 민간 임대주택, 공유형 민간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
이건 쉐어하우스, 쉐어하우스 말한다 해서 가족 관계가 아닌 일단 두 명 이상의 임차인이 각기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는데 그 방 말고 각종 어떤 거실이라든지 화장실 등의 일정한 시설을 같이 공유해서 이용하는 행태를 말한다. 이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용 민간임대주택 가족이 아닌 둘 이상의 임차인들이 각기 계약 맺고 입주하는데 거실 등 공간을 공유하는 행태의 임대를 말한다. 그래서 이것도 다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5번 문제부터 맞습니다. 이것도 하시고요. 자, 기타 용어 중에 또 나옵니다. 02번 문제입니다. 단기 민간임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없어질 예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사항입니다. 임대사업자라는 것은요. 2호 이상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는요. 건설하든 매입하든 임대사업자는요. 한 개 1호 1세대 이상을 가지고 이걸 취득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다 민간 임대사업자로 임대사업자라 부릅니다. 1호 이상의 건설 또는 매입 통해서 취득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한 개만 있습니다. 두 개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점은 X다 이렇게 또 하십시오. 3번입니다. 우리 주택임대관리업이죠.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임대관리업이다. 그래서 주택을 임대사업자에 임대하는 것을 관리해준다. 주택임대관리업이 있습니다. 임대관리업이 있다랍니다. 이것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 있고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두 가지로 구분해서 임대관리업을 구분을 딱 합니다. 자기관리는요. 이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건물 소유자 임대의 원래 사업자입니다. 여기로부터 주택을 자기관리는 임차한다. 본인이 이제 임차해서 다시 본인 책임 본인이 꾸며가지고요. 임대사업자가 책임지고 꾸며가지고 다시 전전세 즉 전대 치는 형태의 관리업을 말한다. 그래서 빌려서 본인 책임으로 월세 30만원 빌려서 월세 100만원 이렇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꾸며서 풀옵션 꾸며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위탁관리는요.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보시면 수수료입니다. 위탁수료 수수료를 받고 수수료 받은 만치만 순수하게 요 소유자의 임대관리를 관리해주는 바로 대행해주는 형태의 말한다. 그래서 이 원래 이 사람들이 임대사업자의 임대 돈 받고 그 임대사업을 관리 대행해주는 형태를 말한다. 그래서 전대하는 업 대행하는 업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 상이 4번과 이제 3번과 4번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다 맞는 편인데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특징이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주택의 중심되는 바로 공급 촉진지구라는 장소를 지정해서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시키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것도 5번 또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3번 상입니다. 역세권 등이라는 표현이 뜨는 역세권 등 하면 어떠한 시설에서 1km 어떠한 시설에서 1km 안에 위치한 장소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니까 일단 철도역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환승시설 또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어떤 산업단지도 포함이 되어지고요. 대학교도 포함되어지고 각종 대학교 참 많죠. 그냥 대학, 일반대학, 교육대학 등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 하나 더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요. 연구소 이런 시설에서 1km 안에 위치한 장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1km 해서 이제 4번도 맞다. 이렇게 또 밑에 3번 질문 해서 아닌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자 우리 대학교는 포함돼도 초중고등학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5번이 X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 봐주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는 용어 등이 또 보겠습니다. 자 임대사업자 이제 임대사업자의 관한 설명이죠. 이거 당장 중요합니다. 임대사업자도 중요하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할 때는요, 1호 이상의, 1개 이상의 집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한다. 1개 이상.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누구냐 하니까요, 하니까 1호 1개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다 해서 이것을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합니다. 요 등록은요, 임대사업자의 주소지 또는요, 본사, 큰 회사이면 소재지, 본사 소재지, 그 시군구청에 등록을 딱 합니다. 하고 또 변경사항이 생겼다. 그럼 변경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요 등록을 못하는 분도 있다. 결격사유도 있습니다. 결격사유. 직전 5년 안에 임대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 하면 못한다랍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그 이후에 채무를 다 변제하고 사업을 정상화시켰다라고 확인되어지면 또 하게 해준다. 이외에도 있습니다. 있어요. 자, 할 때 조건이 뭐냐 하니까요. 취득. 그래서 주택을 취득입니다. 임대용,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것을 한 개 이상을 실제 소유를 한 자를 말한다. 또는요, 소유할 것으로 예정, 확정되어진 자도 미리 등록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확정이 무엇이냐, 라고 하니까요. 보시면은요, 주택단지급 건설, 큰 건설공사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 또는요, 규모 작은 빌라 등의 건축여가 받았다. 그 다음에 있는 집을 산다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또는요,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등의 어떤 요건을 갖추면 등록을 미리 하게 해줍니다. 해줘요. 또, 큰 규모의 큰 기업체, 큰 회사, 그냥 큰 규모의 회사들은 또 미리 집이 없어 다 등록하게 해줍니다. 해줘요. 근데, 일정 기간 안에 실제 주택을 소유를 다 해야 돼. 그래서 사업계 승인받으면 6년, 건축하는 4년, 매매계약 체결은 3개월, 분양계약은 1년, 또 회사는, 각종 큰 회사는 6년 안에 실제 임대용 집을 소유권을 소유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요기는 소유를 다 해야 돼요. 근데 요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요들도 보시면 등록을 했는데 이때부터 한 달 안에 다시 집이 없었다. 또는요, 임대 업무 기간이 끝나고 나서 역시 집을 팔았다. 등이면 또 말소할 수 있습니다. 자, 또요, 요 분들은요, 요견에 소유를 못해서, 이견에 소유권을 이전 못했다, 소유권을 확보를 못했다 해도 말소를 할 수 있다랍니다. 근데 처음부터 부정으로 등록을 한 자가 확인 딱 돼서 말소를 이때는 해야 된다. 업무상을 딱 부여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입니다. 1번 딱 보시면요. 주택을 임대할 때는요. 시군구청한테 등록을 하시다. 맞습니다. 2번 보시면요. 자, 혹시나 요 명입니다. 할 때 보시면 2명 이상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집입니다. 그러면 같이 공동명입니다. 임대사업자는 공동명이지 단독명의는 안 된다. 공동명의로 한다. 단독이 안 된다랍니다. 그래서 그것도 2번부터 보십시오. 자, 3번 보시면요. 사업자의 변경은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 맞고요. 다음에 4번 보시면요. 직전 5년 내 안에 임대사업하다가 부도났다 하면 할 수 없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부도가 나도 변제하고 정상화시켰다 확인되어지면 다시 등록을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그러하지 않습니다. 해서 했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딱 보시면요. 이 임대사업자 등록했다 일정 시간에 집을 추적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소 안 하면 말소할 수 있다 해서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죠.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 6년. 그 다음에, 건축가 4년. 매매계약 3년. 아니죠. 매매계약은 3개월. 매매계약은 3개월이 3년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3번 지문 X입니다. X고요. 그 다음에, 어딥니까? 4번 보시면 분양계약은 1년. 예, 맞죠.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뭐, 규모 큰 회사 뜨면 다 6년.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데, 매매계약은 3개월, 3년 아닙니다. 그래서 X네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주택임대관리업입니다. 이것도 이제 절차가 있고 이 편도 중요합니다. 자,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임대관리업자가 되겠다 해도 요건을 갖추고 등록이 돼요. 임대관리업을 한다. 요건이 필요하고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주택임대관리업입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고자 한다랍니다. 할 때에도 이제 요건을 갖추고 요것을 요 등록합니다. 등록. 요것도 이제 시군구청한테 등록을 한다랍니다. 그게 이 관리자든요, 변경상에 생겼어. 그럼 변경 15일 안에 변경 신고한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있고요. 자, 보시면 다시 또 여기서요. 자, 보십니다. 할 때 보시면요. 등록은 할 수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해야 되는 업무 대상인 관리업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업 보시면 더 익혀죠. 자기 관리, 유탁 관리 구분을 딱 합니다. 해요. 하는데 할 수 있다가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해야 되는 경우는요. 이 경우는 자기 관리일 때는요, 100호 100세대 이상 임대 관리할 때, 그 다음에 위탁일 때는요, 300세대 임대 관리할 때는 그때는
등록을 해야 된다. 업무상으로 바뀐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 때, 요건이 필요합니다. 요건. 요건을 좀 갖춰야 된다. 요건은 이미 업무 다 포함되는 사항인데, 자기는요, 자본금이 1.5억이 필요하다. 위탁은요, 1억이 필요합니다. 또 사람 인력, 기술 인력인데, 자기나 보시면 2명 이상이 필요하고, 위탁은 1명이 필요하다. 등의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보시면 등록을 이 시군구청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행정처분해서 등록의 말소처분이라든지 또 영업정지처분 등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분할 때는요. 처분하고자 한 달 전까지죠. 주택관리업자는 입주자 대표의 한테 알려줍니다. 그런데 주택임대관리업일 때는요. 한 달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한테 이 처분 한 달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소 사유도 있습니다. 이것도 업무적 사유가 있고 임의적 사유가 있다. 요 업무적 사유는 주택관리업과 내용이 똑같아 해서 제가 한번 또 배우십니다. 배우세요. 그래서 뭐냐면 처음부터 거지 부정 등록할 때 말소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증을 대여하다 확인되었다 말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직전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다. 합산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한다 할 때 말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영업정지 기간 중에 업무 수행했다 할 때는 이제 말소를 하여야 한답니다. 또 이 정지 처분도 참 많다만 아시고 보일 필요는 없는데 정지 처분일 때는 가름에서 1천만 원까지의 과징금 부과해서 이 처분을 대체 가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나와야 됩니다. 또 여기 자기관리형 일 때만 보시면 보증에 가입한다. 보증 가입 업무가 있습니다. 자, 또요 자기관리 등록하면 위탁은 간주가 된다. 위탁하면 자기는 간주 안 된다. 반대입니다. 자기 하면 위탁 한 걸음 위탁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보증가입인데 보시면요. 요 범위가 보시면 임대인을 위해서는요. 3개월치의 월 임대료 보장약정에 가입하고요. 임차인을 위해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을 하게 돼 있다. 이 결론 부분까지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자, 책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자, 그래서 이제 임대 관리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등록에서 무엇이냐 합니다. 임대 관리 발자들 시군구청에 등록할 수 있다. 시군구에 등록을 할 수 있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고요. 2번 보시면 단독일 때에서 자기 관리는 300개, 공동 위탁은 100개. 아니죠. 반대죠. 등록을 해야 된다. 업무를 부여할 때는요. 업무 부여할 때는 보시면 자기가 100개, 위탁이 300개입니다.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2번 질문이 X네요. 자, 3번입니다. 등록상 변경상이 생긴다. 관리자는 변경 시 5년에 변경 신고 안 됐습니다. 임대 사업자는 30일 차이 납니다. 자, 보시고요. 4번, 5번 보시면, 폐업할 때입니다. 폐업할 때는요. 이 사람들이 폐업입니다. 폐업을 할 때는 폐업하기 30일 전까지 이때는 말소 신고를 한다. 말소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해서 그 내용이 4번에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5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근데 뭐, 그 변경상 또 신고할 때 자본금 증가 등은 신고할 필요 없다. 5번도 맞는 표현이자 좋은 상은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틀리고선 무엇이냐면요. 자, 일단은 주택임대관리업 자기 위탁 구분하죠. 1번 맞고요. 2번 보시면요. 위탁 등록하면 자기 간주한다. 아니죠. 반대죠. 자기 등록하면 위탁이 간주된다.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점은 X입니다. 3번 보시면 등록 기준. 보시면 자기 관리는 1.5억은 위탁은 1억원이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4번 보시면 자기 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요. 일단에 볼 때 임차인 볼 때 이 사람이 임대사업자처럼 보여. 그래서 자기 관리할 때는요 임대사업자의 각종 책임과 업무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 말 또 4번에 했습니다. 보고요. 5번에 보시면 그래서 이 벌칙 중요할 때 자기 관리할 때 임대사업자로 봐서 벌칙을 중요한다. 5번에 했습니다. 그것도 보십시오. 자, 또 임대 관리합니다. 남의 재산 관리합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 관리 못하는 결격 사유도 있다. 이런 타인 재산 관리를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항이 또 있네요. 일단은 밑자는 빠지다. 밑자는 이제 없습니다. 밑자는 없어요. 피피파, 피성년, 피한정, 파산소고자, 피피파만 그렇지. 미성년은 할 수 있어. 미성년 빠지고 피피파만 여기에 걸린다. 일단 먼저 1번, 2번 질문을 먼저 보십니다. 그 다음에 말소가 되어서 말소되어진 사업자
2년까지 사업을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보시면 등기가 관련 법률, 관련 법률 위반되어서 금고 이상의 실제형 선고받았다 합니다. 그러면 집행 종료 면제 3년까지 못하게 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집행 면제 종료 5년 말고 3년, 3년이야. 그래서 말소는 2년인데 집행 법 집행 종료 면제 3년까지다. 3년, 3년. 그래서 이제 4번 질문 X네요. 보시고요. 또 당연히 집행 유예 중이다. 집행 유예 기한 중이다. 할 때 기한 중에 사업을 하지 못한다.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네요. 보시고요. 9번입니다. 임대 관리업도 나옵니다. 털려서 무엇이냐 묻습니다. 일단 1번 딱 보시면요. 구분 등한다. 위탁 자기 구분한다. 맞습니다. 맞고요. 자, 2번 보시면요. 등록을 한 자가 변경사항을 안 말소생했다. 당연히 경미한 사항에는 변경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2번 맞습니다. 자, 우리 임대사업 등록 말소. 말소는 2년까지 3년이 아니죠. 그래서 3년. X 2년입니다. 그래서 X네요. 그 다음에 항상 거짓부정. 거짓부정. 거짓부정이 딱 되면 항상 말소를 해야 된다. 업무상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5번 딱 보시면요. 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다음 달 말까지 일정한 사항을 임대 정보를 신고한다. 신고한다. 분기마다 말까지 그 다음 달 말까지 일정한 임대 정보를 신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또 맞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다음에 10번입니다. 참 많네요, 문장이. 자, 임대관리업자. 틀려서 무엇이냐. 일단 자기 관리형 일대만 보정에 가입을 한다.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정을 가입할 때 그 범위가 뭐냐 해서 임대인 보호를 위해서 3개월치의 임대료 보장 약정이죠. 그래서 2번 질문에 X죠. 1개월에 3개월치의 임대료 보장 약정. 3개월입니다. 1개월 아닙니다. 그래서 2번 X네요. 다음에 3번 보시면요. 자,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을 하더라. 그래서 예, 보시면 예,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 그렇죠?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고요. 또 4번 보시면은요. 보증 상품 내용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알리고 게시도 합니다. 그래서 4번 또 주고 게시합니다. 4번 맞습니다. 또 임대 관리업자 분기별로 다음 달 말까지 일정한 임대 정보를 신고하더라. 그래서 이제 5번 또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고요. 자, 11번에 신설되었죠. 민간 임대 협동조합 신설되었습니다. 들어가서 모시합니다. 자, 보시면 1번에 30호 이상으로서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바로 협동조합, 민간 임대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할 수 있고, 할 때는 이제, 요때는 말입니다. 신고입니다. 설립하는데, 그리고 또 이때 민간 임대 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할 때는 항상 조합원 다 신고상이죠. 조합 모집 신고한다. 그래서 이제 1번 이제 맞습니다. 자, 이번 또 읽어보시고, 3번에 공개 모집을 한다, 알았죠? 그래서, 최초 모집은 항상 공개 모집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4번처럼요, 미달되거나 또, 탈퇴 충원되어서, 재모집한다. 할 때는, 그때는, 바로 선착순으로 한다. 같은 말, 주택조합과 같은 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5번 보시면요, 저 주택조합, 그 민간인들 협동조합의 조합은 모집을 하고자 할 때는요, 건설대지의 80%의 사용권입니다. 그래서, 지 모집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일반인 주택조합은 50%입니다. 50%에 관해서 사용권인데, 근데 민간인들 협동조합, 민간임대 협동조합의 조합은 모집할 때는 80%의 사용권 확보해야, 그때부터 조합은 모집을 하게 승인 딱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택조합은 50%인데, 민간임대 협동조합은 80%의 바로 대지의 사용권을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이 X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12번부터는요, 민간임대주택 건설 지원 책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틀림없이 무엇이냐 합니다. 요것도 잘 보세요. 일단은요, 국지토지죠. 자, 요것도 민간임대주택 건설 촉진 지원, 요것도 한 문제가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상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잘 보시면요. 자, 국가에서 보유한 토지가 있습니다. 또 지방에서 보유했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가 있습니다. 또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가 있어요. 이 확보한 토지일 때는요, 건설임대사업자, 요 건설임대사업자한테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딱 보시면, 자, 표현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잘 하지 아니해. 그래서요. 특히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 공공 중에서는요. 토지주택공사 일대와 지방공사 다 포함됩니다. 그 조성한 토지가 딱 보이면 3% 이상은요. 임대사업자한테 공급해라. 공급의 업무를 부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 그래서 보시면 2번 질문 X입니다. 그래서 3%.
10%로 이내에서 3% 이상, 10% 이내에서 대통령, 대통령 보시면 3% 이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토지를 공급받은 임대사업자는요, 그때부터 2년 안에 실제 해당 임대주택 건설 사업에 착수해야 될 착수의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착수를 안 하고 있어. 다시 이 땅을 환매한다. 환매하거나 임대인은 임대 계약을 취소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뜨는 것입니다. 그 말이 또 떠네요. 그래서 2번 맞고 3번 맞고요. 또 4번 보시면 4번은 또 4번은 뭐냐면 4번은요. 자, 우리 이건 여기입니다. 보시면 이건요. 분양을 하려고 사업을 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양을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이 주택 전부입니다. 분양 주택 전부를 8년 이상 임대할 사업자.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 사업자와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사업자한테 전부를 통째로 양도할 수 있다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지금 4번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간선시설 설치가 다른 곳에 밀려있다 할지라도 임대주택 건설에 먼저 가서 설치를 해줘라. 이렇게 업무를 부여합니다. 업은 또 맞다. 이런 지원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3번 문제입니다. 13번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요. 아까 봤던 요렇게 해서 이 땅을 매입을 단자. 바로 요 설명 한 번 더 하고 있는 상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다 맞는 문장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번이 있습니다. 이전에 착수가 됩니다, 착수. 그런데 이 땅을 매각을 한 날부터 1년 6개월입니다, 1년. 요 1년 6개월 되어도 착공한다는 착공 신고를 하지 아니야. 그러면 한번 하라, 빨리 공사라 하고 촉구를 먼저 한 다음에 그래도 안 한다 할 때 환수한다, 함의한다 라는 의미다. 그래서 1년 6개월 되면 한 번 더 착공 경고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5번째는 1년 6개월 되어 착공할 때 먼저 경고를 먼저 날린다. 그래서 착공 촉구는 1년 6개월 시행 안 할 때 그때 경고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5번째는 X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민간 임대 사업자 보시면요. 사업자, 지극히 수익사업자, 수익사업자. 그래서 영리사업자입니다. 수익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 사업자는 월세 받는 수익사업자입니다. 자, 그런데 요 민간 임대 사업자입니다. 근데 공익사업자가 아니야. 공익사업자가 아니다랍니다. 당연히 공익이 아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이 임대 사업자가 말입니다. 10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또 이 시세 전부다 85제곱미터 이하로 이렇게 축출을 합니다. 또 해당 건설할 동 토지 대지면적의 80% 이상을 확보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팔지 않는 요 토지의 소유자 분들 때문에 팔지 않고 있어. 요것이 매수가 안 돼. 매수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아주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딱 되어집니다. 이 경우가 딱 보이면 나로 하여금 내가 원래 아니지만 공익사업으로 내 사업을 지정해달라 라고 누구한테 요청합니다. 요청인데 요청은요 시 도지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시도에서 요 지정 처분을 딱 해줍니다. 해준 이후에 요 상태만 들고 와서 설계를 잘 해온다라면 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 건설 사업 계획입니다. 요 사업 계획에 승인을 내어주겠다라고 합니다. 이때 요 사업계획 승인 이것을 얻었을 때 이것이 딱 있으면 이 사업이 수용권이 발생하는 공익 사업 인정으로 간주가 딱 되어진다. 사업 인정.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강제 토지 수용 절차를 밝게 해준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포함이 딱 되어진 상입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빈칸을 채워라 되어 있죠. 자, 전용 85 이하 임대주택. 첫 번째 1번은 맞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자, 임대를 100세대 이상이죠. 이것도 맞네요. 맞습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요. 자, 대지에 관한 어떤 토지 면적의 90% 아니죠? 80% 해서 답은 3번이 XX가 되었다 보면 되겠습니다. 또 4번 보시면 시 도지사한테 공익사업 지정을 요청을 한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요 사업객 승인을 얻었을 때 공익사업 인정으로 간주한다 해서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을 또 채우십시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갑니다. 15번까지 하고 10분 쉬겠습니다. 15번 해야지. 그 다음에 촉진 지구가 뒤에 나오네. 이건 또 설명이 많이 필요하니까 다음 시간 보고요. 15번으로 이번 시간 끝을 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요, 건설을 위해서 각종 어떤 지원을 참 많이 해줍니다. 특히 보시면요. 이것에 대해서 건용청 혜택을 딱 줍니다.
건용청 혜택을 주겠다랍니다. 이것이 나올 때는 건폐율과 요 용적률을 법에 있는 상한선까지 다 이것을 이용을 하게 해준다 해서 혜택을 줍니다. 또 청수는요, 아파트 말고 연립과 다 세대가 건설이 딱 될 때 보시면 이것도 4계층까지지만 주택을 5계층까지 주는 혜택을 주겠다랍니다. 이때 5계층까지 예 어떤 구조안전 심의를 위해서 이때도 건축법에 있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 계층을 더 주는 혜택을 준다 이렇게 딱 뜹니다. 그래서 그 상이거든요. 그래서 요 공공지원 인가임대 주택 건설에 있어서 혜택을 준다. 뭐냐니까 건폐율, 용적률을 법적 상까지 완해준다. 그래서 1번, 2번 맞습니다. 맞고요. 2번, 3번 보시면 연립주택일 때 보시면 5천까지죠. 5천까지 건축심의 치면 맞고요. 그러면 다중주택이 아니죠. 4번 했어요. 그러니까 다 연립과 다 세대주택일 때 5개층입니다. 다 가구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4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원받을 때 만약에 복합주택으로 건설하면 요 주택 가운데에서 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이것이 전체에서 반 이상 될 때에서 이런 식의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번 또 맞다 이게 또 아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16번부터 이제 공공지원 민간임대 바로 공급 촉진 지구에 관한 설명이죠. 이것은 쭉 이어서 봐야 되니까 이것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